네, 안녕하세요. 저는 회화를 기반으로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김동훈입니다. 저는 이제 판타지적인 풍경이나 생명체 같은 거를 주로 많이 그리고요. 또 그런 풍경을 그릴 때 사용하는 이미지들 같은 경우에는 일상의 모습뿐만 아니라 만화나 애니메이션, 뭐 영화나 다큐멘터리 등에서 이미지를 채집하고 그거를 이제 두 가지 이상의 상황을 섞어서 한 화면에 풀어내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전시를 준비를 하면서 가족 사진을 이용을 한번 해봤는데요. 가족 사진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너무 어렸을 때 찍었던 가족 사진 혹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제 가족들의 사진을 이제 수집을 해서 작업에 많이 활용을 하곤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여기 표류하거나 벗어나거나라는 작품인데, 저는 이제 시간이 무분별하게 뒤섞인 가족 사진을 조형적으로 배치해서 섬의 모습을 한 무대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회화 작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가족 간의 개인의 이야기를 담기보다는 가족 사진에 드러나 있는 인물들이 개인의 서사에 집중하지 않고 무대의 소품처럼 조형적으로 놓여진 상황의 초점에 맞춰서 작업을 이제 해왔습니다. 그래서 숲이나 바다나 하늘의 색감도 원본의 컬러에서 조금씩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고, 좀 더 원근감이나 공간감을 주기보다는 소품의 벽지나 설치된 판자처럼 평면적인 느낌을 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튜버 시리즈라고 물감 튜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물감 튜브의 입마개를 각각의 제가 감명 깊게 본 창작물에 나오는 인물들의 얼굴을 이렇게 붙여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어떤 수단으로서의 연민을 가지고 각각의 인물들과 합성을 시켜서 회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뭔가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는 것을 사실 잘 못해요. 그래서 매번 좀 확장을 하고 싶고, 때로는 아예 다른 작업을 하고 싶고, 다른 매체의 다양성이 있는 작업 또한 나중에 꼭 하고 싶습니다.